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 교회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이 아침 시간에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저는 가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한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일만 생긴다는 이야기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인생길이 아니라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만 생긴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특별히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에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항상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였고 심지어 적군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은혜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시인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지, 왜 찬양을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인이 찬양의 대상으로 삼은 목적어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 인격이나 사역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8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주의 성품인 인자와 성실을 주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역과 관련해서는 시편 79편 9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성품, 복되고 진실한 사역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그의 찬양이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나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 또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많은 전쟁과 내란으로 나라는 위기에 처하였었습니다. 게다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인구 조사 등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업적과 성과만을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다윗보다는 뛰어난 일들을 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의 사귐을 일평생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습관적이거나 억지로 찬양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체험한 자로서 그분과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찬양은
그의 개인적인 찬양, 즉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4절 후반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와 그 거룩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더욱 크게 찬양하고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은 자신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입술과 삶과 심령에 넘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참되고 온전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들의 풀은 그 자리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고 과일 나무들은 열매를 잘 맺음으로 새들은 하늘을 잘 날아다니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날마다 열심으로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이 또 우리의 이웃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더욱더 묵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아침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